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나입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 가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에요. 뭔가 어제까지 날씨가 좋았는데 프랑스는 좀 이렇게 산지가 없다 보니까 한국이랑 다르게,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시시각각 뭔가 자주 변하거나 하루에도 두 가지의 날씨가 있는 이 노르망디. 뭔가 아침에 날이 막 비 왔었는데 오후에 다시 갠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지역에 따라 좀 많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마 파리도 좀 날씨가 자주 바뀌는 편이고, 제가 살고 있는 지금 도시 껑도 되게 날씨가 자주 바뀐답니다. 저는 오늘 작업할 게 있어서 학교에 가고 있고요. 짐이 너무 많아요. 짐을 이렇게 많이 들고 승차가 지나와서 이렇게 짐 가득가득 들고 우산까지 들고 학교에 가고 있답니다. 오늘도 할 게 좀 많아서 학교를 나서서 차가 너무 많네. 네, 학교 가서 조용히 다시 카메라를 켜야 되겠어요. 오늘 비가 오다 보니까 좀 차들이 조금 더 시끄러운 소음이 발생하는 것 같네요. 저 이거 껑도 약간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런 투어 열차가 다닌답니다. 포켓몬 그림도 그려져 있네. 뭐지? 아, 이거 참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이렇게 이사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도 모르게 그 구독자분들이 찾아주신다거나, 저 이렇게 딴 거 보고 있는다고 영상 막 인사하고 이런 친구도 잘 몰랐거든요. 네. 안전 넣어서 학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카메라가 비가 와서 오늘 아이폰을 켰는데 화질이 괜찮길 바라며 학교를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지금 학교인데요. 학교에 이런 아틀리에, 저희 학교 참여하는 거에서 이런 악기를 연주하는 아틀리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공연을 한다길래 보러 가려고 한답니다. 저희 학교고요. 계단이 많죠? 지금 뭘 시작하겠나? 좋은 친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학교에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이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집에 가는데요. 오늘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어서 머리가 이렇게 몽실몽실해. 머리가 이렇게 보니까 언니랑 같이 집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생겼어. 얼굴이 이게 뭐야. 머리가 짧으니까 애가 뭔가 스포츠 컷한 남자애 같이 나와요. 오늘 껑은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내린답니다, 여러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촬영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집에 도착했는데요. 오늘 아까 점심도 못 먹어서 아침 점심 챙겨 먹는 게 참, 혼자 사시는 분들 어떻게 지내신지 모르겠지만 참 손이 많이 가요. 좀 잘 챙겨 먹어봐야 될 텐데, 저도 요즘은 이상하게 막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아마 디플롬 끝나고 나면 아예 이게 시험이 다 끝나고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좀 더 신경을 써볼 생각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어쩔 수 없이 샌드위치를 사 먹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 집을 이 빵은 빵이 말랑말랑해서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안에 잠봉이 들었고요. 야채를 그 염소치즈라고 약간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 엄청 싫어하시던데 저는 뭔가 이거랑 잠봉이 조합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먹는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이것도 플랑나쥬인데요. 그때 보여드렸던 플라나쥬는 약간 이렇게 파이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 집은 약간 크럼블처럼 맛있을 줄 알았어. 너무 맛있네. 진짜 다 잘 먹어서 살찌는 데는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너무 잘 먹기 때문에 살이 마구마구 찔 것 같아요. 오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집에 딱 들어오니까 비가 생각보다 막 많이 내리더라고요. 잘 타이밍을 잘 맞춘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나입니다. 저는 지금 차가 계속 오네. 파리에 가려고 하는데요. 내일도 촬영이 있어서 오늘 먼저 친구들도 볼 겸 해서 파리에 간답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 날씨가 막 비 왔다가 좀 갰다가 그래서 되게 꿉꿉하고 되게 날씨가 별로였는데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구름 가득 이렇게 이쁜 날씨예요. 요새는 카메라를 번갈아 가면서 찍고 있어요. 뭔가 원하는 퀄리티가 좀 나오기 위해선 저도 좀 시도도 해보고 이것저것 한번 좀 구상을 좀 해보려고 요즘에 싹커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저는 지금 트램을 타러 가고 있고요. 프랑스는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지만 여기 신호등이 없는 그런 횡단보도가 많아서 좀 이렇게 근데 하지만 좀 사람 늘 사람 좀 먼저라서 되게 다니기에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은 버스를 타고 갈 거고요. 프랑스 내에서 그리고 좀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다른 나라까지 버스를 이용해서 다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도 같이 소개해 드릴 겸 연트람을 타러 가보겠습니다. 4분 남았네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 멀리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위뷰스라는 게 있어요. 파리에서 껑 왔다 갔다 거리는 건 9유로부터 15유로까지 하는데요. 파리에서 시작해서 다른 지역도 많이 가니까 기차보다 더 저렴해서 좀 시간을 잘 맞추신다면 이렇게 저렴하게 가시는 방법도 있답니다. 그 떼제베랑 같은 SNCF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갑자기 이름 기억이 또 안 나네. 뭐 다른 위뷰스 말고도 그런 저렴한 버스들이 있는데요. 저 이 버스가 파리에서 이탈리아도 밀라노도 가고 뭐 벨기에도 가고 뭐 아무튼 여기저기 많이 다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보다 좀 더 저렴하게 가실 수 있는 것 같은 기차보다도 좀 저렴하고요.
그래서 여행을 하시는 분들도 이걸 만약에 아신다면 좀 더 저렴하게 다니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프랑스에 살고 계시는 유학생 분들도 혹시 위뷰스 모르셨다면 이거 타고 여행 다니신다면 좀 더 저렴하게 다니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되게 잘 이용하고 있어요. 가격이 저렴해서 만약에 조금, 그러니까 미리 예약한다면 기차도 싸지만 뭔가 늦게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경우에는 이걸 이용하면 되게 저렴하게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오늘 그럼 위뷰스 12시 출발하는 이 버스를 타고 파리로 갈 거랍니다. 파리에서 네, 그럼 아직 부킹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서 내일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일 촬영이 있는 날이라 좋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저는 내려서 이 플라스 몽주역에 왔는데요. 여기 플라스 몽주역에는 이런 큰 광장이 있는데 매번 이런 큰 광장에다가 시장을 열어요. 근데 오늘 이번에는 이런 골동품들을 이렇게 다 판매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파는 거. 아, 이건 원래 있는 건가? 아, 이건 원래 있는 거. 골동품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그냥 기계였어요. 약간 이런 의자, 오래된 의자나 뒤에 보이시는 뭐지 저거는? 오, 저 되게 오래돼 보이는 약간 이런 그림 같은 것도 있고요. 막 옷도 팔고 이런 진짜 오래된 서적도 팔고. 그런데 옛날 옷 오래된 이런 빈티지 옷도 팔고요. 이런 귀여운 것도 파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귀여운 거 같은 것도 팔고. 뭔가 되게 오래된 것들을 많이 판답니다. 이런 옷걸이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 다양한 걸 팔고 있어요. 약간 이런 벼룩시장 같은 게 프랑스엔 진짜, 특히 파리는 되게 많아서 여행 오시는 분들 이런 거 체크해서 오신다면 되게 재밌는 물건들. 그리고 옛날에 엄청 어떤 벼룩시장은 어떤 물건이 있었는데 그게 피카소의 정말 오래된 작품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급 유명해진 벼룩시장이 있다 했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엄청 싸게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피카소의 진품이었던 그런 설도 있다고 그래서 한번 잘 찾아보시면 유명 작가의 진품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도착했는데 이렇게 또 날씨가 좋고 벼룩시장까지 있고 좋네요. 저는 점심을 안 먹었더니 배가 너무 고파서 가서 좀 먹을 걸 사고 친구들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길이 진짜 파리 너무 이쁘다. 저는 살고 있지만 프랑스는 참 이쁜 나라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늘어나는 기술력으로 좋은 이런 경치들을 다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이쁨들을 저만 보지 않도록 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 어깨가 짐이 많은 동안이 좀 무거운데 그래서 열심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중에 이 마트 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소은이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아, 소은이가 너 꼬르동 블루. 소은이가 꼬르동 블루라고. 제가 제빵하는 그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 중에서 제가 제빵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혹시 조언을 하나 해주실 수 있나요? 급 소중한 꼭 오세요. 힘든 건 없었는가요? 힘든 거는 지금 인터뷰하는 것 같은데. 뭐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만 간단하게 그래도 소개를 혹시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급 갑자기 제가 제빵을 잘 모르니까.
수업은 시연하고 그 다음에 실습하는 걸로 이어지는데 뭐 가끔 가다가 이론 수업 같은 것도 하고 뭐 시험도 꿀에 대해서 배우거나 뭐 그런 것도 하고 시험도 필기시험, 실기시험 한 번씩 치고 뭐. 만드는 것도 되게 초콜릿 주로 초콜릿도 만들고 네. 빵 케이크도 만들고 빵도 가끔 쿠키도 만들고 마지막엔 설탕 공예 지금 성훈이가 설탕 공예도 하고 있어요. 그 되게 자주 댓글 달아주는 승리 친구도 저 제과제빵을 한다 그랬고 한 번씩 저한테 문의 주셨던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모르지만 제 그래도 친하게 지금 동생이 지금 꼬르동 블루에 다니고 있어서. 다른 이 Q&A를 소은 씨가 아 근데 소은이도 근데 지금 말한 게 거의 다죠? 배우는 거는 사실 그렇게 꼬르동 부르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꼭 보세요. 근데 되게 재밌게 하고 또 잘 하기도 해서 지금 네 소은이가 곧 한국을 간다고 아 그렇지만 소은이와 곧 6월 달에 제가 늘 여행을 혼자 다니는데 저 처음으로 누구랑 같이 여행 가는 거거든요. 언니 처음으로 누구랑 같이 가는 거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근데 저희가 곧 프라하에 스카이다이빙을 하러 가는데요. 소은이와 또 같이 한번 가볼 거랍니다. 그래서 그 여행기도 영상을 제가 함께 한다면 뭔가 좀 새로운 도전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영상 함께 하셔도 되겠나요? 아예 저희가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이런 국립공원 같은 데도 가볼 생각이라 제가 아예 학교 다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다 같이 저도 다시 파리 와서 의논을 좀 해볼 생각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조금씩 저도 조금씩 다니려고 하다가 이번에는 동유럽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소은이는 한번 가봤다고 그래서 한번 프라하에 가게 됐답니다. 기대가 되죠? 한 달 남았네요? 한 달 남았네? 딱 한 달 남았어. 저희 한 달 뒤에 가요 여러분. 그렇겠죠. 우리 한 세 달 전에 예약하지 않았어? 맞아. 우리 4월 달 전에 했어. 내가 한국 가기 전에 했으니까. 소름끼쳐.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여러분. 벌써 나중에 벌써 늙어 있겠어. 아, 한국 가지 마. 소은이 한국 가면 어떡하죠 여러분. 우리 제 오늘 소은이랑 오랜만에 만난 거라서 제가 정말 귀여워하는 저의 겸둥이를 소개시켜 드릴 겸. 야 우리 짠 거 같잖아. 언니 진심이라고. 짠 건데. 나중에 타이밍을 찍어주세요 여러분. 저희는 네 저희 이렇게 서로를 자아자찬하는 오글거리니까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이렇게 아무튼 저는 파리에 도착을 했고요. 내일은 또 촬영을 갈 거고 소은이를 이렇게 만났고 그럼 인사해 주시죠. 다음에 또 봬요. 안녕히 가세요. 어디 가셔야 되는 거죠? 다음에 또 봬요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말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몰라 나도 생각 안 하던 걸 너한테 지금. 다음에 뵙겠습니다. 소은이는 프라하 여행 때 뵙죠.